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 구절을 자신들의 학교의 비전을 뜻하는 교훈으로 삼곤 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자유롭게 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구절의 오리지널인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바로 앞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제자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쳐도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시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그런데 왜 예수께서 하필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필 꼭 집어가지고 자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보면은 굳이 자유가 아니더라도 뭐 구원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승리, 축복 뭐 이런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께서는 실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오늘 굳이 하필 꼭 집어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도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롭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자유로워서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겠지요. 다른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자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이 그다지 자유와는 거리가 먼 상태, 뭔가에 좀 묶여있고 뭔가 얽혀있어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꼭 집어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 묶여있고 얽혀있고 단단히 매여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대체 뭐에 묶여있다는 걸까요? 뭐에 매여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33절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디에 묶였다는 거냐? 누구 종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 이 자기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전혀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정작 아브라함이 행한 일,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만약 정말로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게 마땅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아집 나만 옳다는 편견, 그리고 욕심과 욕망,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탐욕,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두고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욕심과 욕망과 아집과 편견, 고정관념, 기득권을 위한 탐욕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이들의 모습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려는 이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체이고 이들을 단단히 묶고 올가매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결과는 명백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귀 자식 소리나 듣고 결국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과 욕심과 욕망 그 모든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익숙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눈을 가리워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아집과 편견 그 모든 것들 내 자신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단단히 매여있던 우리들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맞이하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경 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있을 모든 사역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아집과 편견, 탐욕, 그 모든 죄의 굴레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 안에 거